지금 발사 과정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지금 날아오고 네.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제 2분여 후면은 일단 로켓 추진체가 다 연소가 끝나고요. 네. 그리고 2단 추진체가 이제 다시 연소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언제쯤부터죠? 일단은 그 전에 2부 일단 엔진 정지 확인. 네, 일단 분리 확인. 네, 일단 분리가 확인. 일단 분리가 확인. 엔진 점화 확인. 네, 그 다음은 2단 분리보다는 먼저 페어링 분리입니다. 네. 네. 3분 53초가 됐을 때 그러니까 공기가 희박한 고도에 오르면 이제 위성을 감싸고 있는 페어링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그걸 네. 먼저 떼어내고 4분 34초가 됐을 때 이제 2단 엔진을 다 쓴 2단 엔진을 버리게 됩니다. 네. 자, 발사 2분 7초 만에 1단 분리가 됐습니다. 1단 추진체, 그러니까 클러스터링으로 묶인 4개의 발사 추진체가 다 연소가 되고 통과. 이제 한 개의 엔진이 점화가 되면서 2단 발사체가 지금 불을 뿜고 있는 순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발사 2분 7초 만에 1단이 성공적으로 분리가 됐고요. 이제 2단 추진체의 불꽃을 우리가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화면으로 멀리 하얀 점으로만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주 순조롭게 지금 우주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누리호의 모습입니다. 1단 분리는 성공이다. 공식적으로 지금 성공이라고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2단 점화도 안전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 정도면 고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1단 분리할 고도가 일단은 고도 59km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페어링 분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맨 위에 페어링을 떼어내는 게 고도 191km거든요. 네. 지금 59에서 191 어딘가를 지금 달리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누리호가 수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수직으로 올라올 것 가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누리호도 일종의 운전을 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일본이나 뭐 필리핀 같은 다른 나라 영토를 피해서 날아야 되기 때문에 네. 포물선을 그리면서 네. 지금 남태평양 상공을 아마 가로지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2년 3개월 동안 우리의 기술이 페어링 분리 확인 축적된 이 핵심입니다. 이 누리호가 지금 지금 페어링 분리도 확인이 됐습니다. 비행 정상 고도 자, 200km 통과. 누리호 때 실패했던 그 페어링이 나로호 때 실패했던 페어링이 이번 누리호는 아주 순조롭게 예. 페어링 분리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위섬 덮개죠. 그러니까 이제 진공 상태에 진입을 해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이 뚜껑 페어링이 성공적으로 분리가 됐다는 이 소식이 확인이 됐습니다. 비행은 모두 정상적이고요. 이제 고도 200km를 통과했습니다. 2단 엔진이 지금 정지가 됐군요. 그럼 이제 3단 엔진으로 가는 건가요? 2단 분리 확인. 2단 엔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4분 34초가 됐을 때 이제 2단 엔진 연소가 완료되면서 그걸 네. 내게 됩니다. 자, 4분 39초 방금 지났습니다. 아, 네. 네. 너무 숨 막히네요. 네. 네. 4분 지금 2단 그러면 2단 연소가 완료되면서 지금 분리했고요. 3단 점화하면서 지금 날아가고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엔진 점화. 있습니다. 네.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 모습은 아까 처음에 발사할 때의 모습을 저희가 다시 녹화로 보내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성공적으로 1단 로켓이 힘차게 불꽃을 뿜으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누리호의 모습입니다. 자, 일단 1단 분리 성공적으로 됐고요. 2단 분리와 함께 페어링 분리까지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비행 정상적이고요. 200km 고도 이미 통과했고요. 지금 5분 33초니까요. 지금 저희가 다음 스텝이 지금 위성을 내려놓는 14분 57초입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는 계속 지금 3단 모터에 네. 점화가 된 상태로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고도 300km도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최종 목표, 그러니까 궤도에 올리기 위한 높이는 700km 높이죠. 거기까지만 일단 올라가면 네. 자, 지금 이제 400km 또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예. 26. 네. 발사되었습니다. 일단 700km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기가 네. 이제 위성을 올려놓을 궤도 높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꼭 고도만이 아니라 이제 수평으로 가는 26. 속도도 네. 중요한데 700km를 우리가 목표로 정했습니다. 네. 뭐 로켓에 따라서 200km 정도에서 위성을 내려놓는 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로켓이 가지고 있는 수평 속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네. 우리는 지금 현재
700km 정도까지 올라가서 이제 위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네. 자, 일단 700km 고도까지만 올라가면 1차적으로 궤도에 안착할 수 있는 목표에 정상적으로 도착을 한 것이고 정상. 거기서 이제 할 일이 중요한 거죠. 이번에 누리호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게 작년 10월에도 사실 700km 고도까지 올라가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위성을 내려놓는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가 중요한데 네. 속도를 7.5km, 초속 총 7.5km 속도가 되도록 내려놔야 하는데 그게 모자랄 경우에는 이제 위성이 그 궤도를 돌지 못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700km 올라갔을 때 위성을 제 속도로 내려놓는 것. 이게 네.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자, 이 누리호 발사의 성공 여부는요. 16분 7초 정도가 되면 성공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이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분 7초. 자, 16분 7초의 의미가 뭐죠? 지금 모사체를 분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네. 저기까지 갔으면 지금 현재 아마 텔레메트리로 속도도 볼 텐데요. 네. 뭐 고도가 어느 정도 맞았으면 속도까지 맞으면 뭐 상당히 성공에 가깝다. 네. 적어도 발사체 역할은 상당히 성공적이다. 그 다음엔 또 모사체, 그 다음엔 거기에서 작은 위성 뿌리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모사체라고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성 모사체가 뭐죠?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위성 모사체를 지금 올려놓는 거죠? 아, 네. 저희 지금 누리호는 1.5톤까지 물체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180kg이 이제 저희가 실제로 기능을 하는 성능 검증 위성이 되겠고요. 네. 나머지 1.3톤은 이 무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더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성능 검증 위성은 또 4개의 큐브 위성을 이렇게 엄마처럼 품고 있습니다. 네. 이 큐브 위성은 길이가 한 30cm밖에 안 되는 이렇게 큐브 모양 위성인데 이것들과 함께 이제 올라갔고요. 네.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이것들을 뭐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이렇게 뿌리면서 그런 기술까지도 사실 한국이 직접 개발한 기술이니까 이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성능 검증 위성이라는 게 이 우리 누리호 발사체로 올릴 수 있는 건 1.5톤까지인데 그 위에 실어놓은 거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남는 공간들을 이렇게 채워놓은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아마 1.5톤보다는 상당히 작은 모사체가 그 뭐 위성들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합쳐도. 네. 그러니까 어쨌건 우리가 위성을 이제 궤도 발사체라는 거는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시험해봐야지 우리가 정말로 우주 발사체 발사에 성공했구나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모사체가 필요하고 위성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로켓은 이제 궤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기 1.5톤은 태양 동기 궤도라고 합니다. 극궤도 네. 중에 하나, 남북으로 가는 극궤도 중에 하나 태양 동기 궤도에 1.5톤까지 올릴 수 있고 일반적인 저궤도는 2톤 정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로켓이 달에도요 약간의 무게만 좀 줄이면 500톤짜리 달 궤도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뭐 어떤 언론에서 잘못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 네. 로켓은 저궤도용이다. 어느 용의 로켓은 없습니다. 네. 그냥 에너지 문제죠. 그렇군요. 예. 자, 지금 이 고도 600km 높이도 무사히 통과를 했다는 소식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650km도 통과를 했고요. 목표 높이인 700km에 도달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안전하게 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게 누리호가 이번에 가지고 가는 중요한 임무죠. 그러니까 궤도에 안전하게 큐브 위성 4개와 함께 이 더미 위성까지 궤도에 안착을 시키는 게 누리호가 이번에 하늘로 가는 임무입니다. 자, 지금 650km, 목표 700km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비행을 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이제 잠시 후면 16분 7초경이면은 이제 완전히 위성 모사체까지 분리되면서 완벽한 성공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로 봐서는 뭐 16분 7초에 성공입니다라고 이 외칠 수 있는 그런 지금 순조로운 진행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부터는 그렇게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무슨 이벤트가 아, 없다고 그래요? 보입니다. 단지 그러니까 2단에서 분리하는 것 정도만이죠. 네. 물론 지난번처럼 막판에 보니까 속도가 모자라다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네. 이번에는 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위성 분리만 남아있다고 예. 확인이 됐습니다. 누리호 3단 엔진도 가동이 됐고 이제 위성 분리만 남아 있습니다. 아까 그 이 엄마처럼 품은 새끼 위성들을 이틀 간격으로 이렇게 뿌린다고 했는데 그건 네. 왜 이렇게 이틀 간격을 두는 거죠? 아, 먼저 이제 엄마 역할을 하는 성능 검증 위성이 이제 본인 상태가 괜찮은지를 확인을 하는 아하.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한 일주일 가량 이제 본인 상태를 검증하고 또 뭐 태양과의 자세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본인 상태가 끝나면 이제 작은 큐브 위성들을 이렇게 배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출도 또 이틀 간격으로 또 위성끼리 충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하나씩 배출을 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위성별로 자기가 특별히 필요한 궤도가 있거든요. 네. 다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굉장히 작은 위성이라 뭐 그렇더라도 하여간 자기가 필요한 궤도에 이렇게 이제 얹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페이스X의 팔콘 9 같은 로켓은 네. 굉장히 많은 위성으로 갖고 올라가면 그 각각의 위성이 원하는 궤도에다가 네. 하나씩 하나씩 가서 지나다니면서 네. 내려줍니다. 그렇군요. 자, 이 세계에서 일곱 번째 자력 기술로만 만든 발사체와 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는 나라가 되는 순간 불과 이제 몇 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력 기술로 발사체와 위성을 쏘아 올리는 일곱 번째 이 국가가 되는 날입니다. 자, 이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누리호의 중요 임무인 정상 궤도 위에 위성 분리해 놓는 데까지 엔진 점화 26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발사되었습니다. 5 4 3 자, 지금 16시 13분 그러니까 4시 13분에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목표 궤도를 진입했다, 투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군요. 목표 궤도에 지금 4시 13분에 지나면서 목표 궤도를 들어갔답니다. 네, 700km까지 이제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중요한 게 위성을 분리시키는 그렇죠. 엔진 점화. 자, 지난번 누리호 발사 때 지난해 10월이었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멈췄던 거죠. 그러니까 목표 궤도까지는 올라갔으나 거기에 안착을 시킬 정도의 속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건데 지금은 아마 가능할 것으로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후 4시 13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최종 목표 고도는 700km였는데 자, 1, 2, 3단계 모두 안전하게 완벽하게 이 발화되고 또 비행을 해서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반복해서 발사 순간의 모습을 계속 전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자, 이 발사체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또 지구를 바라보는 또 장관을 이번에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카메라에 사실 지구도 찍히고요. 뭐 위성이 분리되어 나가는 것도 찍히고 그렇죠. 네, 단이 분리되는 것도 찍히고 네. 누리호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보내오고 있어요. 지금 15분 5초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성능 검증 위성이 지금 분리가 됐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아, 지금 네. 저기 우리 제작진이 얘기해 주네요. 16시 14분에 위성 모사체가 성공적으로 성능 검증 위성이 지금 분리가 됐답니다. 발사 14분 만에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거의 성공에 다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발사 14분. 목표 궤도 700km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누리호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성능 검증 위성을 분리하는데도 성공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다들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이 이제 왔는데요. 성능 검증 위성이 완전히 분리가 성공적으로 된 건지를 또 알 수 있으려면 뭐 교신 같은 걸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행 정상.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두 가지를 보는데 3단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는 추적 레이더를 통해서 3단하고 직접 통신을 네. 하고요. 나중에 이제 올라간 위성이 괜찮은지는 위성이 우리나라랑 이제 교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구랑 교신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서 네. 그게 아마 42분 23초 뒤에 남극 세종기지랑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뻐해 주십시오. 자, 위성 모사체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올라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덤이라고 하죠.
진짜 위성은 아니지만 가짜 위성을 궤도 위에 슬쩍 흘려놓는 그 과정까지도 다 성공을 했답니다. 이제 완벽하게 교신만 되면 이번에 큐브 위성 넉 대 안전하게 궤도에 하나씩 하나씩 올려놓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로켓으로서는 이제 모사체를 분리 성공하면 네. 적당한 궤도에 좀 높이에 적당한 속도로 그러면 로켓으로 역할은 이제 완전히 성공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위성체의 역할이죠. 네.